일 많이 있으라고 하시는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행복한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딜 가시든 간에 저희 우리 앨범 또 그렇잖아요. 약간 음악이 그 배경음악 느낌은 아니잖아요. 약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음악들이라 가지고 몰입해서 듣는 그런 류의 음악이라 가지고 드라이브하거나 이럴 때 시간이 금방 가요.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은. 네, 어게인 했잖아요. 비긴 어게인, 네, 했습니다. 열심히 했어요, 참. 몇 곡, 저희 곡을 그런 적은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. 우리 곡을, 우리 잔나비 곡을 다른 세션 분들이 연주해 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긴장도 엄청 됐고. 사실 조금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조금 낯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그 호흡이라는 게 왜 나오다가 말아 하셨는데 나온 게 어디예요 여러분? 나온 게 어딥니까? 제가 비긴 어게인에 출연한 게 그리고 또 설날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뵙다는 게 어딥니까?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내년 설날에는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잔나비의 설날 콘서트 해가지고 까치까치 설날은 콘서트 제목 까치까치 설날은 약간 잔나비 감성 아니에요? 점점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. 내년에는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브라운관을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드레스 코드는 한복 입고 한복 락앤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나비나비 설날은 좋네. 나비나비 설날은 아 그거 나왔죠. 이서인 선생님하고 그 이금희 선생님하고 방송하는 거 나왔잖아요. 그죠? 예고 나오지 않았어요? 한 번쯤 멈출 수밖에? 그것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. 그날 저번에 브이라이브 켠 거예요. 방송 언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그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숨겨진 스토리가 하나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.